문정희 씨는 뒷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누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도 보면요.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 나는. 이제 봐봐. 그냥, 해설 강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만 난 솔직히 이제 여기는 제대로 읽었죠. 한 말은 종종 사용되는데, 한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다의어라는 거 있지. 정말로, a brief look at a dictionary까지가 주어네요. 이건 조심해. a brief look at이길 brief look의 주어다.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사전을 살펴보면 will show you 너에게 보여줄 건데 the majority of words 수많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한 단어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이어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늘렁늘렁 이렇게 가고 있냐면 조연주 문장 봐봐. 예를 들어 만약 내가 네가 말한다면 I'm going to the bank to deposit some money. 돈좀 예금하려고 나는 뱅크에 가. 근데 뱅크란 단어가 은행이란 뜻도 있지만 강에 강뚝이란 뜻도 있잖아.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니? 라고 한다면 I don't expect you to go to the river bank. 네가 강에 있는 강뚝에 간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왜 웃고 있냐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올진 전혀 모르겠지만 뒤에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되니까 뱅크 얘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될거 아니니. 그래서 봐, 뱅크 은행에 대한 부연 설명 그러면서 쭉 봤다고. 연습은 이 연습을 해놓으라니까. 정독 정확하게 해서 푸는 연습은 시간 있으면 해, 그날. 근데 나랑 할 연습은 32, 8번 문제 풀때네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요. 그래서 실전에 그날 시간이 없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거. 쭉 봐봐. 넘겨. 쇽쇽쇽. 쇽쇽쇽쇽. 넘겨. 나 진짜 이렇게 풀었어. 처음 그냥 눈으로 볼 때. 넘겨. 쇽. 정답 5번. The word bank. 좀 작게 표시됐네. 정답률 78%. 알겠니? 근데 78%를 떠나서 시간 없어서 제대로 못 풀었던 친구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영어는 직선형입니다. 늘 잊지 마세요. 뒷내용이 중요하다. 알겠지?